말씀드리는 거지만 유교 선비들이 요즘 계시다면 왜 홍익당을 찍어야 되는가? 원만하지가 못한데요. 전 항상 이 그림 하나로 모든 종교를 다 설명하죠. 우리의 이 에고를 말하고요. 우리의 이 참나 자리, 순수한 양심 자리죠. 이게 양심. 참나가 양심이죠. 양심. 이건 양심의 본체고요. 이 에고를 통해 양심이 작용하면요. 이때도 양심입니다만 이때는 작용으로서의 양심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작용하는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양심이 뭔가 오염될 수도 있는 거로 많이 이해하시는 게 작용의 측면은 오염이 돼요. 보세요. 결국 이 본체가 우리 안에 인의지신의 원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동쪽에 있는 게 인. 예전에는 여기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남쪽을 위로 보게 해서요. 이쪽 남쪽이 예절. 이렇게 태극이죠. 겨울에 해당되는 북쪽이 지혜. 북은 뭔가 안 움직이냐잖아요. 여름에는 밖으로 표현되고 예절. 봄에는 사랑하니까 사랑. 가을에는 알곡만 남기고 쭉정이는 쳐버리니까 정의.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이니에지의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작용이 되면요. 사랑에서는 뭐가 작동되죠? 작용에서. 측은한 마음, 공감의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안에 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요. 선천적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우리의 영적 DNA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이라는, 이니에지라는 근본 원리가 있으니까 이 근본 원리 때문에 에고, 이 현상계에서 보세요. 시공이 있는 이 현상계에서 여기는 시공이 없죠. 불변으로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보니까 시공 안에서 희노애락을 통해 움직이는데 에고라는 건 결국 희노애락이잖아요. 이니에지처럼 희노애락도 오행이죠. 희노애락으로 돌아가는데 자 보세요. 한쪽 측면에서는 희노애락이 돌아가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두 면을 가지고 희노애락이 작동되는 측면에서 보면요. 자 이것도 오행 원칙이 있습니다. 기쁨이 커지면 가운데 욕망이 있고요. 욕망이 성취되면 희가 커지면 락이 되고 좌절되면 꺾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깊어지면 슬프래 슬픔이 됩니다. 이것도 공식대로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음양오행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음양오행 아닌 게 없는데 에고도 음양오행으로 돌아가요. 희노애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충족되는 결하고 좌절되는 결 두 결로 계속 움직입니다. 이쪽은요. 사랑이 펼쳐지고 또 갈무리 되는 결로 이니에지라는 프로그램이 작동. 이 이니에지 프로그램대로 현상계에서 마음이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측은해하고 예절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면 남한테 양보하고 사양지심. 정의의 마음이 발동하면요. 쪼그라들긴 해요. 부끄럽고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고 그래요. 마음이 결국 분노 쪽입니다. 그런데 양심적인 분노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는 거예요. 더 쪼그라들면은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만 하지 밖으로는 하나도 표현하지 않는 안으로 판단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양심적인 마음. 밖으로 표현하는 양심적인 마음이 있어요. 남을 품어주는 양심적인 마음이 있어요. 잘못된 걸 배격하는 양심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항상 성실해야 되잖아요. 예, 결국 여기는 성실이죠. 성실의 마음. 성실하게 이게 작동돼요. 이게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불쌍하다는 마음 드는 거는요, 성실해요. 그 조건만 되면 항상 불쌍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심은 애초에 성실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성실한 거예요. 잘못된 걸 부당한 일을 하면 항상 열받아요. 오늘은 열받지 말자고 아무리 다짐해도 그 상황이 되면 또 열받아요.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실하기까지 한 거예요. 자, 다 오행의 원칙인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런 거는 보편 법칙이에요. 이것도 보편적인 어떤 법칙대로 작동해요. 자, 근본 원리가 시공 안에 들어오면 보편 법칙으로 작동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전 시간에 계속 한 건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다시 기존에 아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요. 자, 이것도 보편 법칙이에요. 현상계 안에서 항상 음양의 원리대로 작동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자, 그런데 뭔 차이가 있냐? 여기는 어떤 보편 법칙이라고 제가 불렀죠? 과학적 보편 법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 보편 법칙.
주로 현상 세계가 저 음양오행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은요, 철학적 보편 법칙이에요. 윤리적인 어떤 보편 법칙이에요. 굳이 구분하자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마음만 가지고 얘기해서 마음 중에 더 뭔가 이 물질과 관여된 쪽, 좀더 양심과 관여된 쪽, 욕심과 관여된 쪽, 그리고 양심의 이 모든 것의 근본 원리, 요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요 이상만 정확히 아시면 이 철학 과학 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심리학의 영역이죠. 지금 과학의 영역이에요. 이 희노애락이 돌고 도는 건 심리학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철학자들은요, 여기는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거예요. 현상계 시공 안에 나타난 희노애락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뭔가 물리법칙 찾듯이 법칙을 찾아낸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과학의 전문가가 철학을 모르는 이유가 철학자가 아닌 한에는 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희노애락을 인위의지에 맞게 경영해야 된다는 건 도저히 안 나와요. 과학자들은 아무리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더라도 시공 안에 나타난 생명 현상이나 물리적 현상들의 어떤 결을 읽어내지만 근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계에서 어떤 선악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는 모른다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윤리학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럼 과학적 윤리학은 뭘까요? 결국 어떤 게 사람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까지는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주가 나한테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살으라고 만들었다는 건 이런 확신은 없습니다. 이건 철학의 영역에서만 나와요. 근본 원리를 탐구해야 시공을 초월한 영역에서 이니에이지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거기서 보세요. 희노애락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보세요. 지금 나 열받아 죽겠더라도 상황을 풀때 열받아 죽겠더라도 남의 입장을 측은한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보고 관계자 입장을 자 가족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요. 그 가족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 가족한테 사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가족한테 죄짓지 말자는 각오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노가 적절하게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희노애락의 조절이에요. 그런데 희노애락, 감정을 조절하세요. 그러면 그냥 나 이롭자고, 나 살자고 그냥 조절하는 정도죠.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감정 조절의 수준은 학문적인 이 접근이, 과학적 접근은, 철학적 접근은요, 그 감정 조절을 인위의지의 도덕적 진리를 통해, 철학적 진리를 통해 그 감정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이제 철학입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도 보편 법칙을 추구하고 철학자도 보편 법칙을 추구해요. 즉, 보편 법칙이라는 거는 시공 안에서 항상 그렇게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게 보편 법칙이에요. 근본 원리는요, 시공을 초월해서도 우주에 애초에 그렇게 생겨 먹었다, 우주가. 우주의 근본 꼬라지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하는 거 알아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까요? 사실 이게 하나기 때문에 하나니까 아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 현상계가 늘 이렇게 돌아간다면 애초에 설계도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짐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항상 사랑과 정의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는 우주의 근본 원리에 사랑, 정의가 다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상계에서 수행을 하는 중에, 닦아가는 중에, 현상계에서 양심, 보세요. 양심이 작동했을 때, 이게 인위의지를 인위의지를 표현한 양심의 작용들이죠. 측은한 마음, 남을 공감하고, 남한테 겸손하고, 잘못된 걸 보면 바로잡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가다 보면요. 내 안에 본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겠네. 이게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감정적 작용도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다 감정이죠. 희노애락도 감정이고, 밖으로 드러난 세계예요. 본성은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고요. 살아있긴 한데 안 나타나요. 감정은요, 푸를 청자죠.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과학은 연구한다고요. 사실은 과학은 다이 감정의 세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꼭 감정만 연구한다는 게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도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 본성이 밖으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이 물질도 하나의 다 감정들인 거예요. 우주가 속에 품고 있는 걸 밖으로 다 내보낸 것들이에요. 산. 우주가 뭔가 표현한 거예요, 산이라는 거를. 별, 물.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요, 우주가 표현한 것 중에 8개를 딱 잡았습니다. 벼락, 연못, 하늘, 땅, 해와 달. 이게 뭐겠어요? 8개예요. 우주가 이 8개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었던 본 뜻을 그려놓은 게 8개입니다. 그럼 8개로 말하면 이렇게 돼. 저게, 자,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건, 곤, 리, 감, 진, 태, 예, 손, 간. 이게 근본 원리고요. 선천팔계입니다. 후천적으로 드러나면 이게 뭐가 돼요? 벼락, 땅, 하늘, 이건 뭐죠? 바람, 물, 물이죠. 물, 불, 불이자 이제 해도 됩니다. 해, 이건 달, 물이자 달, 이건 산, 요거는 연못. 자,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은 연못을 볼 때 흘러야 될 물이 고여 있다는 걸 보고 우주가 흐르는 것을 고이게 하는 어떤 근본 원리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을 뚫고 양이 나가는 벼락을 보고 막힌 음을 양이 꿰뚫고 나가는 그 우주의 근본 원리를 현 시공 안에 벼락이라는 걸로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순수한 양인 것을 갈라지지 않은 양을 하늘을 통해 표현했고 쪼개진 것들이 뭉쳐 있는 것을 흙덩어리들이 뭉쳐서 별을 만들고 있는 별로 표현했고 이렇게 하나씩 겉은 양인데 속은 시커먼 거는 불, 그 이 원리를 불이라는 걸로 표현했고 땅덩어리인데 양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땅덩어리는 물이죠. 물은요 예전에 어른들이 볼 때 땅인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땅이면 쪼개져서 뭉쳐 있기만 해야 되는데 고정돼 있어야 땅인데 양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 이 음양 결국 0과 1이죠. 양은 1이고 음은 0이라면 0과 1의 조합으로 우주가 나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거 컴퓨터로 이제 요즘 그러니까 컴퓨터 알아낸 거랑 똑같습니다. 옛날에 우주의 부호라는 거예요. 하늘은 111, 연못은요 011, 불은 101, 이 벼락은요 001. 코드를 알아낸 거예요. 우주의 음양의 저 원리가 결국 똑같아요. 이니에지도 다 코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저 8개랑 똑같아요. 오행을 한 번 더 쪼개면 8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나 이런 것도 다 읽어낸 거예요. 저대로 하면 이게 뭐죠? 아, 이게 아무튼 선천팔계에서 이게 근본 원리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밖으로 나타나면 이게 보편 법칙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다루는 걸 선천팔계 이 보편 법칙을 다루는 거를 후천팔계 그러는 겁니다. 동양은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대단한 게 이 철학자들이 발견한 진리가 지금 봐도 맞다는 거죠. 철학을 연구해 보시면 지금 아무리 물리학자가 뛰어나고 해도 과학자입니다.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거지 시공을 초월한 근본 원리까지 들어가는 거는 철학의 영역이에요. 영역이 달라요. 근데 지금 보면 과학자분들이 철학자인 것처럼 구시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에 대해서 모르게 되신 거예요. 과학만 배우면 다 해결될 것처럼 과학은 시공 안에 드러난 걸 연구하는 겁니다. 드러난 것 사이에 보이는 결이 보편 법칙이에요. 이게 보편 법칙이에요. 물건을 들어올리면 떨어지더라. 자, 현상을 통해 결이 보이시죠? 근데 이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든지 들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법칙이 발견되죠. 만유인력이 법칙이라는. 근데 만유인력 법칙이 애초에 왜 등장했을까요? 우주에 만유인력 법칙이 존재하라는 원리가 있었겠죠. 선천적으로. 그게 근본 원리입니다. 후천. 선천, 후천. 이게 다예요. 유불선, 뭐 불교 아니라 기독교 아니라 모두 다 이 원리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상수훈 강의 제가 드렸지만 요게 양심의 본체죠. 양심의 본체면 기독교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본체에서 인의지하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밖으로 실천할 때 양심의 작용이 뭐예요? 이 보편 법칙을 유대교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양심들이 밖으로 작용하면 율법이 돼요. 즉 보세요. 남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밖으로 발현되면 이제 부모 사랑이나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십계명 중에 다 있죠.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정의로운 마음들이 밖으로 나오면 죄짓지 마라 하는 게 등장합니다. 자, 이 양심의 원리들이 밖으로 나와서 율법을 만들어요. 수많은 율법. 십계명 아니고도 수많은 율법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양심에서. 그럼 이게 작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율법 받을 때는 양심적으로 하라고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은 이미 없어졌고 십계명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즉 계율만 단순히 지키고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기가 차죠. 아무도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바리새파들한테 뭐라고, 율법의 달인들한테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들은 이게 킨 거예요. 하늘나라 갈 키를 얻었는데 너희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막는구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요, 이 율법을 지키되 양심으로 지켜버리면 천국 갈 길이 나오는데, 아무도 바리새파들이 양심적이지 않게 성령의 감흥 없이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잘못됐죠. 이러면 철학이 안 돼요. 철학은 무조건요, 내 안에 양심의 현존을 자각하면서 양심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지켜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돌을 닦는다는 건 이게 다예요. 이 외에 돌 닦는다는 건다 가짜입니다. 인간이 돌을 닦는다는 건요, 이 원리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시공을 초월한 양심, 즉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자각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용이 시공 안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짓거리가 양심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하늘에서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내요. 여기서 이 신호가 자찜으로 옵니다.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타예요. 이 이상의 도가 없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단학도 하고 차크라 수련도 하고 하는 거는 이걸 더 잘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본질이 빠져버린 단학 수행은 그 천국 못갈 짓이에요. 이게 빠져버린 계율 천국 못 가요. 이게 빠져버린 가나선 못 가요. 정토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치우친 수행으로는 이 지금 이 우주적인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몸뚱이가 지금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작용입니다. 양심에. 여러분 몸뚱이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화신이요. 이걸 법신이요. 법신이 시키는 대로 화신이 움직여줄 때 여러분은 그대로 부처님이 화신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탐진치의 화신이 돼요. 저런 게 탐욕이구나 하는 온몸으로 탐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탐욕의 화신. 분노의 화신 그러죠. 아, 분노가 저거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시면 야,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노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건 뭐죠? 육바라밀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요,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인욕이고, 저렇게 하는 게 보시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성령의 대변인이 될때각 종교에서 말하는 군자니, 목자니, 보살이니 하는 존재가 된다. 사도니 하는 존재가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예요. 이거 못 보여주면 끝입니다. 즉, 그런데 지금 불교 가나선은 뭐 하고 있나요? 이목고에서 이 자리만 만나면 우주 끝날 것처럼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 만난 뒤에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데, 기독교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느님 믿기만 하면 내가 정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고 지금 하느님 만난 뒤에요. 하느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이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각 종교마다 지금, 저는 그 종교한테 제가 지난 5년간 유튜브 강의를 통해 물은 거예요. 이거 알고 있냐는 거죠. 이 원리 정확히. 여러분 안에 어떤 원리가 새겨져 있고 그 원리대로 이 땅에서 살고 계시냐는 거죠. 자, 예수님 주기도문 볼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근본 원리라고 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을 율법이나 보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율법이 이루어지기라. 이해되세요? 이게 다예요. 성인들은 내려와서 다 똑같은 것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이미 신성한 그 영역의 그 진리들을 내가 화신이 돼서 어떻게 밖으로 표현할 건가?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산에 가서 지금 앉아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족이 뭔가 이렇게 얘기 걸어올 때 육바라밀에 맞게 말하는 게 진리라는 생각이 드세요? 주변에 누가 건들 때 육바라밀로 처리하고 계세요? 아니면 무지와 아집 탐진치로 처리하고 계세요? 그게 제일 본질입니다. 근데 요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런 게 아니고 뭐 열반에 들어가야 되니 뭐 어쩌니. 아무튼 그런 분들은 그거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또 다음 생에 하시면 되니까 육바라밀. 그래서 아무튼 전 육바라밀 말씀드리는 이게 다예요. 제가 유불선 뭐 서양 철학 다 공부해서 결론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갈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수도의 길을 정확히 인류 중에 누가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이 길을 정확히 하시면 끝나요. 이 길을요, 다이 길을 걸었어요. 제가 5년간 떠든 모든 종교 경전에 다이 길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입증 다 해드렸어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수행자 중에도 이 길을 모르는 분들은 지엽적인 거에 빠져들어서 거기에만 매몰되는 겁니다. 단전이 뜨겁네 안 뜨겁네. 단전이 차가우면 어때요? 육바람일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화두를 푸네 못 푸네 그러지 마시고 육바람일 하세요. 하느님을 뭐 영접하네 안 하네 그냥 육바람일 하세요. 하는 중에 보세요. 육바람일을 열심히 양심대로 살아가는 중에 자각이 와요. 나는 왜 이렇게 할 때 자명하고 이걸 어길 때 찜찜할까? 내 안에 이걸 자명하다고 인가해주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걸 자각하게 돼요. 그때 견성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육바람일을 먼저 하시는 게 급해요. 육바람일을 하시다가 육바람일도 살다 보면 견성이 자동으로 와요. 그런데 믿음이나 견성만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다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육바라미를 못해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유교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 이게 지금 철학의 핵심입니다. 유교에서 과학만 답, 소학에서는 과학을 답다가 대학에 오게 되면 철학을 닦는다. 소학에서는 과학적 법칙만 닦다가 소학에 대학으로 오면 철학적 보편 법칙을 연구하게 된다. 그래서 유교 선비들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주자가 대학에서는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근본 원리에서 진리를 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은 분명히 정치 경제 학교거든요. 국가 경영하는 인재들 키우는 경영 학교인데 요즘 MBA 같은 경영 학교인데 근데 국가 경영이 있죠. 주제가 국가 경영의 인재를 키우는데 왜 철학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배워야지 철학을 왜 배우고 있냐면 이분들은 철학적 정치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 경제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면서 이니에이지에 맞게 국가와 경제를 운영하자 하는 그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정치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항목은 과학적 불편법칙이에요. 정치 현상에 대한 전문가, 경제 현상에 대한 전문가는 키워내는데 정치의 본질이 뭐고 경제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은 철학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러면 이거 배우려면 철학과 가면 되나요? 아니 철학과에서도 이거는 무슨 못 가르쳐줘. 지금 철학과는 과학화된 철학과예요. 지금 철학과를 배우면 철학 지식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철학자들이 보여준 삶의 현상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배우지 그분들이 깨달았던 본질을 바로 배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교종 그래요. 교황만 하신 분들은 경전의 보편법칙을 깬 분들이에요. 근데 본질은 몰라요. 그래서 선종이 나온 건데 선종은 또 이목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는 뭐겠습니까? 선교가 합일돼서 깨달음을 그대로 또 경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전이냐? 진리가 살아있는 경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분들은. 이 맛들이 다 다른데 잘 구분하시라. 자, 얘기로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 집주 장구 대전이라는 책. 그래서 주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자가 말하길 하늘이 백성을 낼 때 각각 본성을 주셨다. 자, 본성이 뭡니까? 이거요. 이니에이지의 근본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낼 때 내보낼 때 본성을 다 줘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늘이 인류를 낳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율법의 근본을 다 새겨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을요 우리 마음 안에 다 새겨서 인간을 내보냈다 하는 거예요. 본성은 물건이 아니고 하나의 도리일 뿐이다. 이 본성이라고 할 때 어떤 물건을 우리 안에 심어놨다는 게 아니라 이니에이지의 근본 원리를 심어놨다는 거다. 사랑이라는 근본 원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사랑은 하나의 온화하고 자애로운 도리이며 온화하고 자애롭게 살으라는 원리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팔계랑 같은 거예요. 이런 원리를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애롭고 온화하게 대할 수밖에 없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의는 하나의 끊어서 절제하고 잘라내는 도리이며 잘못된 걸 보면요. 딱 끊어버리고 잘라낼 수 있는 썩은 데는 도려내는 도리가 지금 정의의 도리입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도리면 정의는 잘못된 거를 배격하는 도리예요. 사랑은 이롭게 하는 도리이면 정의는요 해롭게 하지 않는 도리예요. 예절은요 하나의 공경하고 절차를 따르는 도리이며
자신의 뜻을 펼 때는 생각, 말, 행동을 표현할 때는 항상 남을 배려해서 겸손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도리가 예절이고요. 지혜는요, 하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도리이다. 내 마음 안에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라 하는 그 원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원리입니다. 대저 이네 가지 원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 갖춰져 있으니 본성의 본체이다. 자, 이 양반들 다 알았죠? 자, 이 정도예요. 지금 우리 이 조선시대 비판하시려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도 얘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조선시대 후죠? 이런 이니지 원리 제대로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려면요,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조선은 철학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학왕국에 교재를 써주는 양반이 주자예요. 주자가 이런 교재를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조선 500년간 천재들이 다 이거 연구한 거예요. 이게 팔수록 맛이 있거든요. 단순한 과학, 주자가 과학만 가르쳐줬다면, 금방 미천이 금방 드러났을 텐데, 왜 태계 일곱 같은 천재들이 빠져들어서 못 나왔을까요? 들어가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진리를 결국 발견하게 되니까, 캐 들어가니까 무궁무진하거든요. 주자가 정말 철학 선생님으로 훌륭한 양반이에요. 설명을 너무 잘해줬어요. 인류 역사상 이니에지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설명 잘한 양반이에요, 주자가. 그래서 이 양반 가르침이 고려 말에 들어와서 500년, 600년간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건 취하지 마시되 이런 철학적 진리는 우리도 알고 있자는 거. 이게 지금 어느 물리학자가 말하는 진리보다 더 고차원 진리입니다. 지금 뭐 빅뱅이니 뭐니 아무리 해봤자 그건 현상계에서 결이에요. 근데 이거는 현상계를 초월한 결을 얘기하고 단순히 현상계를 초월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신다면 자, 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뛰어난 과학자인데 선악 판단은 엉망인 경우 많습니다. 그게 왜 일어나냐? 철학 부족이에요. 철학을 아신다는 건요, 내가 아는 과학 지식을 선으로 쓸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과학자와 철학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는 자기가 아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 달인이시겠지만 선악 판단을 잘한다고 말을 못해요. 거기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 판단은 결국 어디서 나와요? 철학적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도 이래야 돼요. 국가 경영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참모 역할을 해주고 국가적인 중대사의 결정은 이 철학자가 해야 돼요. 이게 플라톤 철인 정치론의 원리고 조선 선비들이 철학자가 국정을 담당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다뭘 연구해요? 결국 정치하려고 그랬어요. 정치를 통해 국민을 이롭게 해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원리를 연구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이니에지의 세상에서 살게,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선비의 목표였어요. 즉, 그 당시 철학자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본래 힘이 없고 지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철학자라는 건요, 과학자들처럼 우주의 원리를 캐다가 일상에서 쓸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과학자가 연구하는 게 그걸 지식으로 지적 유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요, 우주의 자연 법칙을 캐서 자연을 활용하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 심리 안에 있는 근원적 법칙을 찾아내서 인간관계를 주도적으로 경영하자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의 경영 안에 정치, 경제, 이 사회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만 하나 가지고 볼까요? 이제 우리 이제 홍익당, 너희 홍익당이 다른 당하고 차별성이 뭐냐 그러면 전딱 하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은 정치라는 현상의 전문가들이에요. 거기 정치 구단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의 정치 구단이 아니라 정치 현상의 고단자라는 얘기죠. 그 양반들은요, 권력의 움직임 이런 데 귀신 같은 거예요. 이 추세면 저기가 먹겠군. 거기서 사람을 이렇게 빼와서 이렇게 해서 이간질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떻게 되겠고 이런 데 전문가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저희가 말하는 정치 진짜 고단자는요, 예전 선비들을 통해 대학에서 길러내고자 했던 정치 고단자는요, 인간사의 이런 부분을 배려하고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고려하되 근본적으로는 양심 51%, 이 양심의 원리를 더 주가되게 쓰게 해서 양심의 이니에이지의 원리대로 자명하게, 즉 선하게, 옳게 국정을 운영해 갈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홍익당이 다른 정당하고 차별성은 이런 철학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는 게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순한 민주주의는요, 국민 선동으로 가기가 쉬워요.
당장 표만 얻으면 된다 쪽으로 가게 되겠죠. 저희는 국민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철학적 확고한 윤리관, 선악관을 갖고 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정확하게 양심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양심 전문가가 아니곤 이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법률 전문가 많죠. 근데 결국 뭐해요? 다 최순실 씨 따까리 하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는 게 얼마나 허약합니까? 자기 분야의 전문성 갖고 있다는 게 결국은요, 이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경영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결정하는 건 양심 전문가들이 사회에 나가줘야 끝납니다. 군자 보살이 사회에 우글거려야 끝납니다. 그분들이 과학적 지식을요, 자기 하나 살고 남 해치자고 쓰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고, 모든 인류를 위해 이롭게 쓰게 밀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일이 해결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철학과 과학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한 겁니다. 정치라는 현상의 전문가가 되지 말고 정치 본질의 전문가가 됩시다. 최근에 제가 그 동영상이나 이렇게 요즘 정치 강의하는 유튜브 많아요. 가서 보세요. 정치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개파 싸움입니다. 권력 다툼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뭔가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양심까지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민심을요, 자, 보세요. 그 민심 안에도 이 영역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현상만 아는 사람들은 민심 중에 민심이 당장 반응하는 달콤한 것들만 자극해서 끌고 가자는 거예요. 욕심만 자극하자는 게 커요. 근데 지금 철학자들은 결국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겁니까? 국민들의 양심까지 만족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줍니다. 국민의 양심까지 만족시키는 게 심오한 그런 철학적인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국민 모두의, 가보세요. 지금 정치인들도 다 이건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을 받들면 됩니다. 그런데 뭘 받들고 있냐면은 아파트값 올려줄게요. 뭐 해줄게요. 뭐 해줄게요. 자, 욕심만 자극하고 있죠. 민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나요? 보세요. 민심이 천심이란 얘기는요. 백성들 안에 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들 이 전체의 민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체 국민 전체의 마음에서 중요한 건 한 개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 성성한 양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양심 열받게 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 양심을 다 조사해 본 뒤에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양심 전문가는 자기 양심 들여다보면 민심이 바로 보여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민심을 조사한다고 국민들 욕심을 막 이 자극하려다 보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것만 들어주면 되는데 더 심오하게 만족시켜주려면 그건 기본이고 국민들의 욕심 파악은 기본이고 욕심을 만족시키더라도 양심적으로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어야 이건 할 짓이다 아니다가 나와요. 자기 양심을 모르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해되세요? 자기한테 결국은 표 줄 사람들 말을 듣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 있는 사람들 말만 듣다 보니까 정치가 계속 개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더라도 양심에 타당한 말을 하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배려하려면 본인이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양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올려놓으면 양심을 살핀다고 하다가 결국은 엄한 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당장 나 표 찍어줄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지 내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아무리 그게 양심적이고 국익을 위한 거라도 덜 간다니까요. 관심이 그리는. 내가 양심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자기가 양심 전문가라야 국민들이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거야 나중에. 그거 미리 해결해 놓자. 이런 성숙된 판단을 누가 하겠어요. 양심 전문가 아니고 못해요. 내 양심에 너무 찜찜해. 지금 국민들은 이거에 찜찜해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아마 엄청 찜찜해지실 거야. 지금 정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그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한테 우리가 경영을 맡기고 싶지 않나요? 국민이 모르는 것까지 미리 걱정해서 양심적으로 다 나중에 열받지 않게 맞춰놓는 정치인이 훌륭합니까? 다 일 터진 뒤에 갑자기 막 뛰쳐나가가지고 흥분하는 정치인이. 일 다 터진 뒤에 뛰쳐나오는 거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은 다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 터지기 전에 막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간단하게 지금 야당 많이 주가가 올랐죠. 하도 저기 대통령 측에서 그냥 그 많이 하자를 잡혀서 야당 인기 많이 올랐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간 야당 존재가 거의 없었거든요. 존재감이. 즉 우리가 급할 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야당. 지금 대권 주자들요. 그때 지금 아주 유망한 대권 주자들도 그때 보이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이 제일 열받을 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 발언해도 될 때 나타나서 발언하면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뭐 좀 문제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깨어있는 민주시민은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과거를 계속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죄를 저놓고도 여러분 죄도 계속 까먹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올바른 카르마 집행이 되겠습니까? 우주가 여러분 죄 까먹어주면 진짜 좋겠죠. 근데 우주가 안 까먹을 것 같아서 무서운 거죠. 국민이 무서우려면요, 정치인들이 지은 죄를 안 까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요즘 잘하는 건 좋아. 요즘 열심히 하는 모습 좋더라. 근데 과거에 네가 한 거 알지? 하고 딱 갚아줘야 돼. 그래야 정치인이 쫄아서 백성한테 잘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 두려워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남이 못 보는 것까지 보고 계신 하느님이 두려운 거예요. 국민들이 그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 못 짓습니다. 욕심꾼도 죄 못 짓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과거를 쉽게 망각하는 국민은요, 엉터리 정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건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야권이 지난 10년간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야권이 때가 와서 또 바짝 잘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잘하게 하려면 계속 난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하면서 그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쫄아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국민 말 듣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 그래도 되려면 양심적 정치인들 뽑아놓으면은요, 덜 그래도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자기 양심에 찔려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이게 그 양심 정치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대학에서 왜 정치학교에서 왜 철학을 얘기하느냐가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 전문가가 결국 국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주장. 지금 철학과 사람들한테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 국정 하나 결론하는데 칸트는 뭐라고 그랬고 헤겔은 뭐라고 그랬고. 칸트 헤겔 얘기 지금 사실 칸트 헤겔 얘기도 다 이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철학과 학생들이. 그럼 이제 뭐 이 국정을 결정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철학의 이런 진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진짜 훌륭한 철학과 학생의 모습을 설명드릴게요. 매사에 자명한 건 하고 양심이 시켰다고 하고 찜찜한 건 양심이 시키지 않은 거라고 안 하는 삶을 살다가 처음엔 거기에 개인적인 편견이 많이 묻어있겠죠. 아집이나. 그게 점점 떨어져 나가다가 나중에 선명하게 우주가 나한테 뭘 원하고 있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서 이 느낌대로 살아보니까 점점 복을 짓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되는 삶을 삶으로써 이게 진짜 우주의 법칙이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을 제가 철학과 학생이라고 하는, 이해되시죠? 어디 가가지고 강의 좀 듣고 칸트가 이제 너 철학과 다녔다며 그러면 아 칸트가 말이야 뭐 헤겔이 말이야 남들이 못 읽는 책을 읽었다는 걸로 자부하고 결국 그분들이 평생 알아낸 건 뭔지 아세요? 칸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거 알아냅니다. 우리가 지금 칸트 생각 알자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칸트나 헤겔, 소크라테스가 뭔 말했는지 알자는 게 아니라 철학의 본질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시각에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치에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공식을 모르고 손을 대니까. 근데 결국은요, 제가 민심 전문가는 철학자다라고 말할 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철학자가 늘 그 민심 전화 걸어서 리서치를 잘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투명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 짓은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선명한 거예요. 백성들 마음 안에도 똑같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전문가가 동시에 민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 원리를 아셔야 철학이 뭔지도 아시고
왜 이런 철학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한지도 아실 거예요. 제가 홍익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류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예요. 저희가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어려운데 꼭 필요한 얘기, 절박한 얘기인데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쉽게 알려드리고 일상에서 쓰게 도와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 과학도 그래요. 사실 과학도요. 근원에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뭐랑 같냐면요. 밥통만 생각해, 밥통. 밥통 원리 모르시죠? 어떻게 취사가 되고 보온 되시는지 아세요? 그냥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노트를 쓰시라는 거예요. 밥통처럼 그냥. 양심 노트를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엄청난 정교한 공학적 원리가 밥통 안에 깔려 있듯이 엄청난 철학적 원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요 얘기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나중에 이 원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맛을 더 아시면 이더 재밌게 이 양심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지구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동차 원리 몰라도 잘 타고 다니시죠? 운전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 늘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근본 원리에 왜 자명한 건만 하고 찜찜한 것만 안 하면 내가 철학자가 되는지 우주에서 아주 당당한 삶을 살수 있는지 요 전체 그림을 그려드려야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도 원리대로 아시면서 쓰시면 훨씬 좋다. 밥통 원리까지 알고 쓰시면 훨씬 좋다. 컴퓨터도요. 컴퓨터 원리까지 알고 쓰면 고장 났을 때 당황하시지 않겠죠? 예, 안 그러면은 막 발로 차고 저도 예전에 할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 컴퓨터에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쳐보는 거죠. 어떨 땐또 돼요. 치다 보면. 근데 이게 공식이 안 돼요. 왼쪽을 몇번 때리면 된다든가 뭐 이런 엉터리 보편 법칙을 찾아내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 원리를 대강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훨씬 쓰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이라는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양심 노트라는 쉬운 제품을 권하면서도 근본에는 이런 우주적인 어떤 철학적 배경이 깔려 있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이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밥통을 그냥 쓰라고만 하시겠죠. 근데 밥통의 원리까지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온 국민이 이걸 알면 되게 유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겠죠. 근데 밥통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이 철학은요, 제가 볼때 아시면 여러분들이 다 철학자가 되실 수 있는 소질이 있고 인간이면 접근해야 될 영역이에요. 과학은 몰라도 되는데 과학은 다 몰라도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분야만 알면 되는데 철학은 어느 과학을 전공하시건 이 철학은 꼭 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음악 전공자니까 철학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고 철학은 꼭 끼고 하셔야 돼요. 철학은 필수예요. 나머지는 선택이고 철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철학만큼은 제가 기본 원리라도 자꾸 좀 어렵더라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요. 제 강의 한 1년만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왜냐? 용어가 몇개안 나와요. 근본 원리 보편 법칙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거 들으시는 것처럼 놀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놀라죠. 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새로우실까? 신기하죠. 그래서 근데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사실 몇 단어도 아니에요. 보편 법칙 근본 원리 두개 쓰는데 이니에지. 뭐 지금 나온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희노애락, 인위지, 양심의 본체 작용, 근본 원리, 보편 법칙. 이거 뭐날 잡고 외우면 이거는 하루도 안 걸릴 내용이죠. 이것만 제가 5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